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너무 위가야 연구자를 너무 스타로 만들어 드리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위가야 연구자의 칼럼이죠. 네, 칼럼을 팩트 체크해 봤는데 적나라하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개소리다. 개소리를 칼럼으로 썼다. 그리고 한겨레 21은 그것의 지면을 내어줬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 자, 2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편으로 넘어가면 2편의 타이틀은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광개토 왕비라고. 왕비. 왕비. 왕비? 자, 이게 제목부터가 참 문제가 많죠. 이게 내용을 읽어보면 더 문제가 많은데요. 이 내용, 제목이 뭔가요? 광개토 왕비가 정치적이다. 정치적이다라고 얘기하면 뜻이고요. 무슨 속셈이 있고 꼼수가 있고 뭐를 꼬고 그런 얘기예요. 뭐 딜을 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뭐를 감추고 덧셈하고 이렇다는 얘기인데 광개토 태양비가 광개토 태양비인데 광개토 왕비? 허전해요. 느낌이 네. 허전하네. 아니 이거 중국 역사로 알고서는 쓴 거 아니에요 혹시? 고구려 중국 역사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가 광개토 왕비? 우리 역사가 아니라 중국 역사니까 모터로 태양 하나 붙이냐 이러는 네. 것 같은데요. 아니 태자 하나 붙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아니 일본 학자들도 뭐 줄여서 호태왕비라고 칭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정작 우리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인이 제대로 용어를 쓰지 않는다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부터가 문제인데요. 제목에 굳이 왕비로 썼던 것은 이게 뭔가 의도가 있어요. 사실은 의도가 있는데. 야, 나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읽었는데 진짜 그게 있었구만. 그렇죠. 아, 중국 역사로 인정을 하고 고구려는 우리 역사가 아니다. 뭐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네. 거라고 보는데 네? 원래 이제 고구려가 스스로가 표현하기를 그 표현 양식대로 사실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 그럼요. 스스로가 태왕이라고 했어요. 스스로가 그렇죠. 태왕이라고 고구려인들은 했잖아요. 자신들의 임금을 태왕이라고 불렀다. 고구려는 네. 천자국을 표방을 했고 그 광개토 태양 비문에도 보면은 아시 천재의 지자다. 천재 또는 황천 지자다라고 네. 해서 천자라는 얘기를 썼어요. 네. 그럼 천자국이면은 황제라고도 해야 되겠지만 고구려는 독특하게 이제 태자를 붙여서 태왕이라고 네,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아 고구려가 태왕이라고 붙였으니까 네. 그냥 태왕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걸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썼던 호칭을 그냥 존중해주고 하면 되는데 이거를 굳이 태라는 걸 뺐다? 그리고 왕이라고 했다? 이거에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의식 자체가 문제가 네.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좀 전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일본 왕을 갖다 천황 꽉꽉 천황이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 그러니까요. 네. 네. 정작 일본은 높이면 일본 왕을도 높이면서 높여야 될 우리 이 조상들은 안 높이고 이게 뭔 국궁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지? 국적이 의심스러운 거죠. 국적이. 근데 이런 걸 보고서 매국노라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보면. 왜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설령 도대체? 매국노가 아니다 하더라도 정신줄 놓고 있는 거죠. 약간 뭐 학자적 취향이라고 해둘까요? 취향? 취향? 몰라.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면 선배 사학자들이 좋아하나 봐요. 아하,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그 줄 타고 이제 또 네. 이렇게 해줘야 선배 사학자들이 야 잘한다. 너는 높은 데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고구려에 대한 약간의 어떤 비하의식이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목에 붙여지는 것처럼 이 내용 전체가 고구려가 너무 정치적으로 이 비문을 해석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해석이 아니라 썼다는 거죠. 어, 썼죠. 네. 그러면은 네. 이 안정준 가만히 있어봐. 이 양반은 뭘까? 이 양반은 우리... 이 안정준도 연구자인가? 아, 연구자네. 안정준 젊은 역사학자 모임 연구자 안정준 연구자의 이 칼럼 내용을 간단하게 네. 정리를 한번 해봐 주시죠. 네. 네. 뭐 앞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9세기 제국주의 일본이 속았다. 속았다. 일본이 속았다. 일본이 속았다라고 네. 하는 것인데요. 일본 그 밑에 보면은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광개토 태왕비가 연구가 시작됐는데 연구가 시작됐다는 것이 바로 역사 왜곡의 사례로 광개토 왕비가
거론되는 비극의 출발점이다.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 심정적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일본 네. 학자들이 연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 학자들이 잘못 연구한 것처럼 이제 광개토 태양비를 왜곡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일본은 그냥 하는 거예요. 학자적으로 연구를 역사학을 연구를 하려고 광개토 태양비를 연구를 했는데 그 상황 자체가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 제국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낳는 장면을 그러니까 낳게 됐다. 그렇죠. 네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본은 무죄요. 고구려 왕은 유죄요? 유죄다. 이걸 기르티? 만든 누굽니까? 야. 그럼 장수왕. 아, 이 장수왕이 잘못했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요즘 야, 사람들. 진짜 이거. 네. 근데 이 사람만 뭐랄 게 아, 아니라 진짜. 이 부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요즘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 글 쭉 읽잖아요. 그러면은 하나같이 전부 일본 식민사학자들 옹호론을 펼치고 있어요. 옹호론을 펼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일본인들이 학문적으로 체계를 잘 잡아놨다. 이 사람들은 큰 죄가 없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 연구를 하게 한 바탕들은 전부 이제 조선인의 실학자들이다. 이제 원인을 갖다가 우리나라의 학자들에게 돌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학자들은 예수인가 봐. 전부 다 죄사함을 하고 있어. 아, 대속을 하고 있지. 이 사람들은 일본 학자들이 고마운 거예요. 일본 학자들이 아니었으면 이병도가 그렇게 그 이병도가 아. 그렇게 학계를 장악할 네. 수 없었고 자기들도 학계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안정준 젊은 역사학자 모임 연구자의 첫 인트로부터 욕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좀 그, 네. 줄여야 돼요. 네, 톤다운 하고서 네, 네 박신님 네. 네. 그 다음 내용은 또 뭡니까? 자, 그래서 네. 그 서두에 이제 아 일본 학자들이 연구를 했다는 것이 비극의 시작이다라고 네. 했잖아요. 네. 소제목도 그래요. 광개토 왕비를 둘러싼 비극의 시작. 네. 이것은 뭐냐? 이제 일본 학자들이 처음에 어떻게 연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에 이제 광개토 태양비가 발견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한 곳에 집중을 하죠. 신묘년조라고 합니다. 신묘년에 있었던 뭐 일인데요. 그 광개토 태양비 탁본 중에서 신묘년조에 대한 해석 문제가 나와요. 네. 사실 뭐 아시겠지만 광개토 태양비를 보시면은 이 해석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해석 문제 이외에 광개토 태양비문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네네.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죠, 예, 저희들이. 우리 네. 저 팟캐스트에서 광개토 태양비문에 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걸 오늘은 얘기하는 것이 좀 뭐 좀 많아진다, 분량이. 네네네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로 여기서는 일본 학계의 해석과 네. 그리고 정인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민족사학계 그 한 분을 해석을 두 가지를 갖다 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본의 이 신묘년조에 대한 해석 뭐 이런 것과 그리고 정인보의 해석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은 정인보의 해석보다는 일본 학계의 해석이 좀 더 올바르다라고 아, 네. 하는 것을 네.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 네. 페이지 보시면 일본 학계의 해석이 좀 더 인정받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라는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은 이 제1동포 교수죠. 그래서 그 이진희 교수가 나와가지고 1972년 10월에 일본의 육군 참모 본부가 광개토 태양비를 변조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됐는데 네, 네, 네. 이 주장이 1981년 중국 학자 왕젠친이 거기서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능비에 그러니까 무슨 주장을 했냐면 변조를 석회를 발라가지고 변조를 했다는 네,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81년에 알아보니까 석회를 바른 건 일본인이 아니다. 중국인 탁본업자였다라고 네. 밝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일본 쪽이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것이 보기 어렵다. 뭐 이런 쪽에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라는 네네네.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야, 잘 변호를 하네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중국인 전문 탁본업자였습니까? 그것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이게 네. 중국인 탁본업자가 맞죠. 네. 중국인 탁본업자들이 물론 이제 그렇게 했기도 했겠지만은 네네. 그 뒤에는 이제 일본인도 가세했다고 아, 봐야죠. 네. 조종자였습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걸 보고 이제 따라했겠죠. 아, 네. 그리고 뭐냐면 광개토 태양 비문 자체는요. 뭐 이 신묘년조에 조금 글자가 몇 개 없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네. 보면은 사면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네. 사면 중에서 2면과 3면에 보면은
엄청나게 누락된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근데 그 비석 자체를 보면요. 그 네. 부분만 누락됐고 잘려지고 뭐 글자가 훼손되고 그럴 수가 없어요. 네. 아무리 뭐 바람이 불고 비가 불어도. 네. 근데 그 부분 왜 잘라졌냐 하면은 그 부분이 뭐냐면 그 뭐 환단고기에도 나오지만은 일본 영토 정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개토 태왕이 실제로 이제 외를 갔다가 물리치고 한반도에서 물리치고 그다음에 대마도를 지나서 일본의 본토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인데 네. 그 부분이 완전히 이제 긁어버린 거예요. 네, 네. 이제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런 사실 자체가 지금 밝혀지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신묘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석회변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중국 탁본업자다. 이것만 가지고 네. 일본이 면피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일본 군이 여기 진출한 지역 아니에요? 만주면은? 아니죠. 그 사코인가? 예. 네. 그 사람은 이제 스파이로 파견된 거죠. 그래서 가서 그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고 중국을 침략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들어간 거죠. 그런 것을 찾아 들어갔는데 마침 광개토왕비를 보고 거기에 보니까 뭔가 자기들한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글귀가 있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이제 만선사관의 이제 대부가 이제 시라토리 구라키치인데 이 사람도 그런 것을 보고서 아, 광개토 태왕 비문에 의해서 일본이 조선 남부를 지배했음이 확실해졌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석을 일본에 가지고 가자. 네. 일본에 가서 그랬죠. 그죠. 일본에 가지고 가서 박물관이나 공원에 네. 세우자. 그때 군함을 이런 주장까지 해요. 갖고 왔다든가 뭐 그런 얘기 했었죠. 네. 실제로 옮기려고 했었고 네. 그것이 이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네. 결국에는 이제 가져가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이 광개토 태왕비를 어떻게 일본이 이용하려고 했던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네. 거죠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탁본을 또 가지고 가서 바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치밀하게 이 분석한 다음 2년 뒤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 자기들만의 논리를 세웠다는 그렇죠. 그런 시간을 벌었다는 거겠죠. 지금 이제 중국 네. 같은 경우도 이 만주 지역에서 발견되는 유물을 바로 발표를 안 해요. 네. 철저하게 자기들화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네. 발표를 해요. 네. 물론 연구하는 데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연구 과정을 거쳐 가지고 결론이 나왔던 내용을 보면 충분히 아, 이것은 자기들화 시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결론들만 냈던 거죠. 근데 이 광개토 태양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역사이다 그 광개토 태양비 이 1600년의 시간이라는 또 그 네. 봉인해제라는 그 안 교수님, 정 교수님 안 계실 때 안 교수님하고 같이 했던 아, 그렇군요. 네, 그 에피소드에서 정확하고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다시 들어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이 내용에서 가장 결론적인 부분은 아까 박신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개토 태왕 비문에 관한 해석 이런 것들은 일본 학자의 연구가 맞다. 또 굳이 광개토 태왕비라고 하지 않고 물론 풀네임은 따로 있지만 풀네임도 쓰지도 않고 광개토 왕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불순하고 이것이야말로 정치적인 의도성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박신님?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사실 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중에 지금 신묘연정의 문제도 무엇을 뭐 주어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왜가 신묘년에 와서 왜가 신묘년에 이제 침범을 하고 들어왔을 때 이게 뭐죠? 일본 쪽의 해석은 뭐 백잔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백제와 신라는 옛날부터 고구려의 송민으로서 조공해 왔는데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서 백잔 신라를 격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 쪽의 해석이고 정인보를 내세웠지만 많은 학자들이 또 이렇게 그 주어로서 여기는 고구려를 넣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또 왜냐면 고구려 비니까. 네네. 네네. 고구려 그거에서 네. 이제 이 한문을 잘 아는 김용옥 같은 분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이게 맞다. 정인보 선생의 해석이 맞다.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네. 고구려를 넣어서 왜가 신묘년조에 왔을 때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 백제와 신라를 격파했다. 그리고 신민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주체적으로 이 비석의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그럼요. 한자 해석이 그 위에 부분의 어떤 문장하고 모든 걸 봤을 때 정인보 선생의 해석이 맞다라는 네. 쪽에 인식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인식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본 학계의 해석이 좀 더 인정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이 사람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무덤에 비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돌아가신 분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찬양하고 기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광개토 태왕비의 풀네임이라는 거는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비인데 그러면은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개토 태왕을 막 까고 무시하고 이런 내용이 그 비에 적혀 있을 거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그 뒤로 주장하는 것이 장수왕이 어떤 정치적으로 이제 고구려 자국 중심의 인식 속에서 이걸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지 사실. 근데 당연히 이제 고구려 자국 중심이죠. 그럼요. 고구려 중심으로 이렇게 거예요. 쓰는 건데 그래서 약간 과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과장이라고 하는 내용도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크게 과장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과장을 했다 손 치더라도 굳이 훼손된 비문에 있는 글자를 갖고 거기에 주체를 일본이 주체가 돼가지고 일본이 넘어와서 뭐 정보를 했고 이런 내용이 왜 광개토 태왕비에 들어가 있겠냐고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이.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 광개토 왕비라는 제목을 달아놓고 사실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정치적인 강단사 학계. 아, 그렇죠. 너무나 정치적인 안정준. 아니 이제 너무나 친일적인. 아, 너무나 네네. 친일적인 강단 그렇죠. 모대사. 너무나 사도 사대적인. 네. 아니 아니 이게 친일적인. 친일. 오케이 알았어.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일본 학계의 해석을 손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면서 네. 그리고 고구려가 잘못했다. 고구려가 과대 평가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네. 좀 전에 나왔던 부분 그 부분이 뭐냐면은 왜가 이제 뭐 과장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 왜가 상당히 과대평가된 구문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자꾸 이게 노안이 됐나 잘 안 보이지. 천천히 찾으세요. 근데 실적으로 지금 이 표현은 일본 학자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있어요, 글이. 그냥 그걸 그대로 지금 이제 수용했다고 봐야 돼요, 네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본 학자가 얘기해야 정상인. 그렇죠. 글을. 일본 뭐 학자들은 아니, 일본 그렇게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아니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할 수는 나와야 없는데. 될 말인데 이걸 우리나라 학자가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있으니까. 이제 갖다 쓰는 거지. 이제. 무비판적으로 또는 아니 다른 어떤 정황적인 그 역사적인 사료들 또는 정황이 있는데 그것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가지고 아니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말로 정말 근데 이제 친일하죠. 우리나라의 고대 사학계를 보게 되면은 글들이 일본 학자들이 자기들 우리나라 학자들보다 수준 높게 그 떠왔다는 것 같아요. 그 인용하고 받아들이는 거 보면은 일본 학자들 거를 많이 인용을 해요. 네. 유감스럽지만은. 근데 그 글들을 보게 되면은 일본 학자들 주장을 또 수용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네. 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니 일본이 주장했다고 무조건 잘못된 거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충분히 합리적으로 또는 학술적으로 여러 가지 사료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갖고 사이비라는 말로 매도를 하고서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대응하고 반박하고 수용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이비라는 말로 매도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네. 시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신초 선생도 아와 비와 아를 얘기를 하죠. 이 역사를 본 데 있어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대사 특히 이제 고대사학계 같은 경우는 아 나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일본 인의 눈으로 역사를 보고 중국인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그런 사태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학자임네, 전문가임네 하면서 이런 역사를 만들어 놓고 중국에서 전문가죠. 왜냐하면은 우리 눈으로 역사를 보지 않는 전문가들. 중국에서 우리 한국의 역사는 그 중국의 역사 일부다 이런 얘기하면은 한마디도 못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학자임네 하는 거. 너무 흥분하지 말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놈들 진짜 말이야. 어? 뭐 하는 것들이야? 아니, 돈 정말, 받아 쳐먹으면서. 정말 화가 나는 어? 거는 아와 비아와의 투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면 나의 기록을 더 중요시하고 비아의 기록은 참고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의 기록은 뭐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라든지 환단국인은 위서다, 믿을 수 없다 해놓고 비아의 기록인 일본서기 고사기는 믿을 수가 있고 중국의 기록들은 다 믿을 수가 있다. 그걸 바탕으로 우리의 기록을 불신하고 위서를 없애고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 유리한 역사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현대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사대주의인 거지. 우리가 이제 김부식을 많이 욕하지만은 오히려 김부식보다 더 나쁜 놈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현대 이의 그 주류 강단 사학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한 놈들이 위가야하고 안정주 아닙니까? 아, 근데 이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 사람들은 불쌍해. 어? 이 사람들은 앞잡이들이죠. 앞잡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왜 이런 앞잡이 노릇을 하냐고. 아유, 이 사람들 뭔 힘이 있어 도대체. 밥 먹고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밥 먹고 살려면 아니 이렇게 차라리 똥찌개를 치고 밥을 먹고 살지 왜 민족을 팔아먹고 역사를 팔아먹고 사냐고. 돈 벌고 출세하려면 내 얘기 좀 맞춰 들어봐. 이 김부식 같은 경우도 이제 사대주의 의식으로 삼국사기를 썼지만은 네. 중국 기록하고 우리나라 고기 기록하고 이 충돌했을 때는 우리나라 고기를 가지고 이 보충을 했어요. 주체적이네. 그렇죠. 그나마 이제 그거는 참 이 잘했다고 이제 인정을 해주는 네네.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전체가 잠깐 언급하긴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사대주의자인 김부식보다도 더 못난 놈들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현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이 칼럼 내고 말이야. 이 한글레 이게. 저는 이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어떻게 정인보의 해석은 잘못됐고 일본 학대 해석이 맞다면서 그 비호라고 앉아 있냐고요. 내 관계도 태왕비도 아니고 왕비다 써놓고서는 이게 한문 실력이 정인보 선생이 한문 실력을 당시에 일본인 학자들이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식민 사학자라는 꼬리표를 숨기기 위해서 도마뱀이 꼬리 매국사. 떼고 도망가야 하는 그런 그 걸로서. 아, 네네. 민족사학자 이 뛰어난 분들을 갖다가 매도하고 말이요. 매도하고 그 다음에 일본 내가 사학, 진짜 싫어하는 그 사이비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을 갖다 하는 것을 그 죄를 우리 조선시대의 학자들에게 떠넘기는 아주 이 파렴치한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게 일본 사람들이 석회로 변제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것도 아까 단재 신채호 선생도 조선 상고사에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만주인 영자평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인이 이 비를 차지해서 영업적으로 비문을 박아서 파는데 글자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석회로 발라 알아볼 수 없는 글자가 생겨서 도리어 생겨나니까 그거를 사실은 삭제하고 위조된 사실이 첨삭된 것 같다, 첨가된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들었다. 라고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중국의 어떤 석회 발은 뭐 석회를 발랐다라는 얘기만 있는 거 실제 있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추정을 통해서도 가능한 거예요. 이 비문에 누락된 부분 그 결락자 이 기록이 결락자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했지만은 2면 10행하고 3면 1행에 결락자가 집중되어 있어요. 이 집중된 곳이 사실은 신묘연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예. 이 부분에 엄청나게 결락자가 많다. 이게 일본에게 불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되었다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왜냐면 비문 자체가 그쪽만 이렇게 결락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똑같이 새겼는데 왜 거기만 그렇게 없어지냐고요. 아니 중국인 전문 탁본 업자라면 업자잖아요. 그럼 이 업자를 그럼 누군가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일본 지시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고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탁본 팔아먹으려고 탁본을 그랬을 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그 한겨레 20일 진짜 고대사라는 칼럼 2편의 내용입니다. 이 광개토 태왕비를 갖고 제대로 태왕비라고 호칭을 하지 않을 뿐더러 이것을 정치적이라고 너무도 정치적이라고 타이틀을 걸고서 한 내용의 실체입니다. 자, 더 이상 뭐 얘기를 해봤자 뭐 열받을 얘기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열받을 얘기가 기다리고 있네요. 네, 3편의 주제가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다.
라는 주제입니다. 아, 제목만 봐도 스팀이 쫙 올라오는데, 자, 계략적으로, 네. 네, 요즘 네. 이제 핵심 논쟁이 바로 이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의 계략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아, 제가 말씀할까요? 아니, 여기서 보통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몇 개 안 돼요. 네. 우선은 크게 정리하면 하나는 자, 이것이 일제시대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조선시대부터 주장해왔다라는 것을 하나.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다는 예, 주장이. 예, 그렇죠. 그것이 아, 일제시대 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1차 사료가 뭐 있다. 근데 그 1차 사료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의 핵심은 교치예요.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빠져나갈 구멍 하나가 교치 얘기예요. 교치라는 게 예. 뭡니까? 교치는 교자가 임시 거처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치 자체는 아, 그 장소가 예. 교치다. 그러니까 임시로 만들어 놓은 아. 거처의 이름이다라는 거죠. 네네네. 이게 이제 재난 시간에 한번 그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북한을 투복해야 될 땅으로 이제 우리가 네네네. 규정해 놨죠. 네. 그래서 지금 남한 내에 이북 네. 오도청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거기에 이제 그 형식적으로 도지사가들이 다 이 선임돼 있죠. 네. 네? 근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지역을 직접 다스리는 못하고 그 이름을 그 자국 내에 임시 부서로 부서처럼 이렇게 네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네. 그게 교체예요. 쉽게 말하면 너무나 많은 사서에서 이렇게 하북성 노령현 그쪽에 이제 조선 그 낙랑군이 있었다고 하는 사서의 기록이 나오니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후대에 313년에 축출되고 나서 그쪽에다가 임시로 만든 것이 하북성에 있는 낙랑군이고 네. 사서에 나오는 기록들은 그 교치된 낙랑군을 얘기하는 것이지 원래는 이제 평양에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31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미천왕 때죠. 미천왕 때 그 실제 문헌을 보면 사실 그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때 낙랑이 멸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13년에는 낙랑인 2,000명을 사로잡아요. 2,000명을 사로잡아요. 근데 그 이전에 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5,000명을 사로잡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은데 2,000명을 사로잡았는데 멸망이냐. 멸망이 아니죠. 그 멸망이 아니고 하나의 사건의 어떤 기록일 네, 수밖에 네, 없는데 네. 이때 완전히 끝났다. 근데 313년하고 그 이전에 420년 전에 BC 108년부터 해가지고 313년까지 약 4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바로 한반도의 북부에다가 낙랑군이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420년. 요즘에는 그걸 또 명료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반도 북부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면 그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영향을 받은 게 맞게 돼요. 그렇죠. 고구려, 백제, 신라 네네. 전부 다 거기서 영향을 받은 그게 맞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사실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첫 번째 주장은 이제 조선시대부터 이제 낙랑군이 이제 한반도에 있었다는 주장을 네. 우리나라 학자들이 해왔고 지금의 이 평양 그렇죠. 북한 평양이죠? 평양에 네네. 있었다는 것을 네. 조선시대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일본만의 주장이 아니었다라고 네. 자기들은 네. 일본의 학설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네. 해요. 오히려 이제 일본 학자들이 그걸 정리를 더 잘해서 그 확실하게 규정을 해놨다. 제가 이 기경양 연구자 강사의 그 하나의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낙랑군 평양설은 일제강점기 식민사학자들이 하루아침에 뚝딱 만든 왜곡의 산물이 아니다.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수많은 기록이 존재하며 기나긴 우리 역사에서 오랫동안 통설로 공인돼 왔다.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학자 다산 정약용은 역사지리와 자연지리에도 조예가 깊었는데 그 결과물이 바로 저서 아방강 역고와 대동수경이다. 정약용은 아방강 역고 맞습니까? 아방강 역고 죄송합니다. 아방강 역고에서 한사군 위치를 자세히 논하며 낙랑은 지금의 평안도와 황해도 이도의 땅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고구려 중기에 편찬된 삼국사기 지리지에서도 평양성은 한의 낙랑군으로 언급했고 일련의 삼국유사도 마찬가지 인식을 보였다. 이 외의 낙랑군 위치를 평양으로 서술하는 역사서는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재 신치호 선생은 이제 고려 시대 때 이제 그때 김부식이 그 당시에 누구죠? 그 김부식이 제압한 그 당시에 이제 묘청. 네, 묘청의 난 때 묘청의 난을 김부식이 제압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1000년 내에 가장 큰 사건이었다. 그랬죠. 그 일로 네. 인해서 사대주의 학파가 우리나라의 유학자들이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네. 되었다라고 네. 해요. 사실 그 이후로부터 조선 고려 후기로부터 조선 시대를 거쳐서 사대주의자들이 사실은 주류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세력들이 자리 잡았지만 이 사람 말대로 전혀 그런 학설이 없던 것도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 이규경이라는 분은 삼한의 명칭이 바로 우리 동방 유래이고 요동을 삼한이라 불렀다고 했거든요. 요동을. 네. 네. 그분의 기록에서 요동을 삼한이라 불렀기 때문에 요동까지 조선의 땅이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그 다방면에 책을 쓰신 분인데 조선시대뿐만이 아니라 일제시대에도 결코 이제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것이 정설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그 신채호 선생이라든지 정인보, 안재홍 이런 수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역사 무대를 한반도만이 아니라 만주까지 굉장히 넓혀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많은 학자들이 이제 해방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자리를 못 잡고 납북이 되던가 이게 북쪽으로 가면서 우리나라에는 이병도, 최남선 이런 분 네. 외에는 역사학계를 이끌고 나갈 그런 인재들이 없었던 거죠. 공백 상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할 사람이 없잖아요. 서울대는 네. 딱 문을 열었는데 역사학과는 문을 열어야 되겠는데 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병도 선생 당신 와서 교수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학계 주류가 된 것뿐이지 결코 평양이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것만이 우리나라의 정설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한 가지 학설만 정설화시키는 작업을 학계에서는 꾸준히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낙랑국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낙랑 기역 니은 차인데 그 뭐 거기도 나오지만은 낙랑군이냐 낙랑국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뭐 삼국유사나 이런데 보면 낙랑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낙랑공주가 나오고 네. 그 기록 일화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낙랑왕자와 아 호동왕자와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네.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네. 그 이야기의 어떤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주체는 공주가 있는 낙랑국이에요. 그러면 낙랑국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 낙랑국이 있었던 그 시기를 뭐냐면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죠. 그것도 보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의 하나의 그 목적과 이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는 태조왕 이후부터를 인정을 해요. 6대 태조왕 이후부터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3대 대무신왕 때 있었던 낙랑을 멸했다. 대무신왕이 낙랑을 멸했잖아요. AD 37년인가요? 네네. 그때 멸하고 거기에서 탈출한 그 낙랑인 5천 명이 신라로 들어가잖아요. 신라로 들어간 기록이 있어요. 그렇게 그 기록이 되면서 거기서 낙랑에 대한 기록이 이제 여기에서 사라지게 돼요. 삼국사기를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4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낙랑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기록을 보면은 삼국사기를 보면 앞부분에 37년 이후에 거의 나오지 않다가 뒤로 가서 이제 313년 앞에 뭐 250몇 년인가요? 그쯤에서 이제 낙랑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낙랑에 대한 기록이 초기에 굉장히 많았다가 중간에 한 200년에서 250년 동안 기록이 전체가 없어요. 낙랑은 굉장히 호전적인 국가였거든요. 앞쪽에 보면은 네. 뭐 백제로도 침범을 하고 저 신라 영역도 침범하고 이런 나라였었는데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200년 동안 기록이 없다라는 건 뭐냐? 앞에 있었던 그 앞에서 등장 기록에 등장했던 낙랑은 낙랑국이고 그리고 아. 뒤에 지금 미천왕에 의해서 퇴출당했다고 하는 2000명의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 요동 지역에 있었던 바로 그런 낙랑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혀 구분이 안 된 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420년이란 긴 기간 동안 한반도 북부에만 이렇게 존재했던 북부에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낙랑국을 잘 모르거든요. 낙랑국을 네. 잘 모르는데 그 낙랑국은 사실은 환당국에 의하면 낙랑산에서 이렇게 그
나나 쪽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이주한 이제 민족이라고 그래요. 이주했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 민족이긴 하죠. 이주를 해와서 낭낭국이 된 건데, 그 낭낭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쪽 지역에 나오는 유물이 아무래도 이렇게 한나라와 가까웠던 그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비슷한 유물들. 그러니까 그쪽, 그러니까 한반 조선의 변두리에 있었던 국가였기 때문에 한나라 교류가 되게 많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한나라와 굉장히 교류가 많은 그런 유물들을 가지고 왔다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북한에서는 그 평양 주위에서 발굴되고 있는 낭낭 유적들을 낭낭국의 유적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것이 이제 북한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낭낭군 유적이라고 하고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낭낭군의 유적이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계는 이게 제가 말한 게 거의 다예요. 낭낭군을 증명하는 게 유물이 대부분이거든요. 역사 서로는 그들이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교치 하나로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2000 몇백 개인가요? 뭐 유물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2600개네요. 그 다음 칼럼에서 또 한 번 이렇게 기경양 씨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600개 무덤이 있다. 거기서 15,000점의 유물이 나왔는데 그게 다 물증이다. 이걸 무조건 다 가짜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뭐냐면은 일본이 위조했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언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 언급을 하지 않거나 설령 조금 뭐가 있었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를 사과를 하려면 확실하게 이제 사과를 해야 되는데 네네. 뭔가 아 미안하지만 뭐 그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해명을 하기 위해서 설령 위조가 있을지언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 나와 있던 것이 대부분 위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뭐 점재현 신사비라든지. 네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그러니까 점재현 신사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낭랑군이랑 이 군현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낭랑군에 25개의 현이 있어요. 낭랑군에 25개의 현이 있으니까 그 25개의 현이 한반도 북부에 뭐 평양이나 대동강 유역에 나타나면 그건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잖습니까? 네네. 근데 점재현 신사비라고 하는 비석 자체가 그쪽에서 이렇게 한반도 북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1913년에 그때 뭐 이만희 시류가 발견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갑작스럽게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점재현 신사비 같은 경우에도 그게 만들어진 비석의 그 어떤 물질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여기에 없는 거다. 그건 다 저쪽 그 갈석사 있는 곳에서 가져온 거다.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 학계에서도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손보기 교수라든지 그분이 우리나라 공주 석장리라든지 이제 그 구석기 유물 다 발굴하신 최초로 이제 추앙받고 있는 분인데 손보기 교수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2010년 더 지나서 송어종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점재현 신사비를 다시 들고 막 얘기를 해요. 진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점재현. 점재현? 신사비인데요. 신사비. 낭랑군의 네. 25개 현 중에 점재라고 하는 네네. 현이 있어요. 그 신사비를 그뭐 신사비가 이렇게 있는 뭐 이렇게 거죠. 뭐 갖다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갈석산에서 네. 그걸 그 비석 부분을 뜯어다가 배를 싣고 그걸 가져와서 가져와 놓고 우리가 점재현 신사비 하면 사진이 하나 나와요. 네네.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하는 사진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 불러다가 사진 한 방 딱 찍고 요즘으로 말하면 인증샷이죠. 인증샷 하나 찍고 네? 아니 근데 그 넓은 딱 보면은 뭐 산도 아니고 넓은 들판 같은 곳에 비석이 있는데 그거를 조선시대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겠냐고요. 갑자기 그게 비석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만희 시류나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그런 특이한 확정을 지을 수 있는 유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연히 나타나.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금성문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았을 때예요. 네. 그러면 이 점재현 신사비 사진을 보면은 그 글자가 어린애 저기 뭐야 주먹보다 더 커요. 그런 것을 과연 아니 조선시대 글자 읽는 사람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을 갖다가 기만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요즘에 이제 낭랑군에 대해서 이 주류 사학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은 도망가는 이제 그 논리를 피우는 게 낭랑군은 토착인과 중국 한나라 파견된 관료들하고 같이
결합해서 독자 문화를 발전시킨 독립 세력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또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네.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한마디로 이 주체적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의 식민지의 그런 그 관점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적으로 문화를 받아들여서 발전시킨 낭낭 문화라는 독특한 그 문화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걸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기경량 연구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이비 역사가들은 후대 역사서의 단편적 기록만을 보고 낭낭군이 처음부터 요동이나 요소 지역에 있었다고 착각했다. 이 시기 중국의 역사 전개나 교치 개념의 이해가 전무한 탓에 생긴 무지의 소산인 셈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기가 무지한 것 같고요. 네. 그것만이 아니라 효문묘 동종도 있죠. 그것도 효문묘 동종도 분명히 위조한 거라고 옛날 방송에 나오지 않았어요? 옛날에? 네, 그렇죠. 예, 방송에서도 그 2011년인가 3.1절의 역사 네. 스페셜인가요? 네. SBS 아마 역사 스페셜은 아니고 역사 스페셜은 KBS 아닌가? 네네네. 네네. 그래서 SBS의 그 스페셜로 나왔었는데 그게 요즘에 유튜브에 올라간 거나 전부 다 그 블라인드가 됐어요. 아. 그러니까 학계의 어떤 압력을 받아가지고 네. 아마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효문제인가요? 효문제가 원래는 다녀간 곳에만 그 동종이 이제 나온다고 원래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평양에는 효문제가 온 적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 나올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문제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이제 한나라 시대 때는 귀장제라는 게 있어서요. 귀장제가 뭐냐면 이렇게 거기 현에 어떤 높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는 이제 묘를 쓰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묻히는 그 제도가 있었어요. 귀장제라고 해서. 그리고 귀장 예 귀장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지역 사람은 관리를 임명하지 않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지역에는 평양 출신 관리가 거기에는 묻힐 수가 없는 거죠. 아 딴 데서 왔으면 돌아가야 네네네네. 되고 그 지역 관리는 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태수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굉장한 모순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국 영화 옛날 중국 영화를 보게 되면은 강씨가 많이 나오죠. 네네. 강씨에다 부적을 붙여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묻히게끔 이제 아, 그런 그 네네네.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네네. 그게 하나 그런 이제 문화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뭐 이따 보면은 그 가짜가 내세우는 가짜 프레임 거기 칼럼에 보시면은 일제 식민 사학자들의 위조품은 이제 마지막 최후의 보루. 예, 최후의 보루가 이 사람들의 최후의 보루인데 그게 뭐냐면 초원 4년 현별 호구부라고 하는 낙랑목관이에요. 낙랑목관인데 이 낙랑목관이 1993년에 평양의 정백동 364호분에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이제 나무판에다가 붓글씨를 이용해서 문서를 이렇게 작성을 한 것인데 기원전 45년인 초원 4년에 뜻하는 모든 낙랑군의 모든 현의 인구수를 담고 있는 행정문서예요. 행정문서인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강단사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평양 일대 무덤들은 낙랑군 유적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이 현별 인구 통계를 정리한 목관이 있는데 이것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도 뭐냐면 이거 자체도 위조다. 그리고 이 현별 그 속현의 지도를 보면요. 이게 한반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모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게 위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낙랑목관의 내용을 보면 25현의 그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살펴보면 위치가 한반도로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밝혀졌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자체가 위조다. 위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기에서 이제 출토된 이거는 이제 문성재 박사님 견해인데요. 출토된 유물들을 보면 낙랑군 호구분뿐만 아니라 뭐 필기구로 추정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고분에서 귀족이나 또는 귀족이나 누릴 수 있는 위세품과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기구가 동시에 출토됐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도 이제 지배층이었다면 농기구를 또는 농군이라면 지배층인 관리가 하는 필기구나 관복에 사용하는 띠걸이 같이 묻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위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호구부라는 것 자체가 이게 결정적인 건데 이 호구부의 그 내용을 보면은 끝에 보면은 별이라는 접두사가 있대요. 별이라는 별 예. 잔미사 별이라는 접두사. 접두사. 예, 접두사인데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무슨 군, 임금 군자인데요. 이 군처럼 19세기에서 20세기에 일본에서만 쓰던 일본식 한자어다. 현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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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이 그 일본식 한자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성재 박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별 존재, 별이라는 존재 자체가 유물이 위조품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결국 마지막 이것이 거의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어떤 그거죠. 결정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결정적인 위조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쓸만한 게 없으니까 결정적이라 네. 얘기했는데 그건 마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무덤 안에서 많은 칠기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뭐 귀중한 것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칠기 같은 경우는 보통 왕족이거나 태수급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수는 결코 절대로 낭낭태수는 그 낭낭 지역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 북한 평양에는 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낭낭 국왕의 무덤이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나라식의 유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세형 동검이 나와요. 세형 동검은 뭐냐면 비파형 동검에서 이렇게 발전돼가지고 한국식 동검이라 하잖아요.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유제품들이 나올지라도 그것은 왜 저기 몽골 저기 흉노 지역에 있는 무덤에서도 한나라식 무건 많이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 거의 교역품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세형 동검이 나왔다는 것은 거기 부장자의 어떤 그런 그 사람의 신분이 고조선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류 사회에서 그걸 어떤 식으로 변명을 하냐면은 조선 사람들이 관리로 참여를 했다는 거죠. 통치 계급에 협조를 해서 참여한 사람의 무덤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인데 뭐 지난번에도 누누이 뭐 얘기하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물건들 그리고 충분히 교역품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은 상정을 안 하고 오히려 현지 문화 물품들이 더 강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중국에다 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식민사관 얘기하면서 정체성론 얘기하고 반도사관 얘기하고 뭐 다 극복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자체가 다 반도사관 아주 이제 철저한 반도사관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정체성론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만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정체성론 그게 아주 철저히 결합된 그런 논리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미 이기백이 식민사관을 다 극복해놨다 그런 이제 뻥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식민사학이라는 거는 일선 동조론 정체성론 타율성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타율성론이요. 네. 정체성론. 물론 이제 같이 결합된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일선동조론과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인데 이것을 따르게 말하면 반도적 성격론이라는 거예요. 아, 말이 어렵네. 네, 말을 어렵게 해. 말을 어렵게 해. 강단학자 특징이 이거예요. 말을 어렵게 해서 네. 일반 사람들은 알아듣기 어렵게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또는 극복했나 뭐 보다.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극복했나 보네. 이 사람들 내용들이 다 그런데 반도적 성격론은 이제 일제의 식민사학 주장이 뭐냐면 이제 반도적 성격론이라는 건데 현 주류사학계는 이것을 이미 극복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핵심은 뭐냐면 그 한반도가 한민족 활동의 역사 범위였다는 거는 정설이기 때문에 그거는 건들 수가 없고 그 안에서 내재적 발전론 우리 스스로 발전했다라고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극복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어렵죠.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나일본부하고 그다음에 한사군 한반도설을 주장을 하잖아요. 그게 한반도 안에 그들이 식민지를 세웠어도 우리는 그 안에서 내재적 발전 우리는 그 안에서 주체적으로 우리가 더 많았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지배를 했지만 그렇죠. 우리는 알아서 컸다? 우리는 아니지 아니 그게 그렇죠. 아니라 우리는 항상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만 성장해왔다. 아, 그런가요? 이 한반도라는 거는. 그러면서도 약간 좀 더 극복했다고 하는 게 주체적으로 성장을 했다.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일제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야 일제 식민지가 됐어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귀족도 하고 장관도 하고 있어. 무슨 상관이야. 주체적으로 우리는 살았어. 우린 주체적이야. 우리가 다 일본인보다 더 많이 이렇게 요직을 차지했어. 무슨 상관이야 이런 겁니다. 그 위에 천황이 있을 뿐이지. 이 사람들은 네. 그래서 반도의 역사는 열등하다라는 것이 식민사관인데 이것을 이제 제야사학계에서는 수용을 한다는 거죠. 그걸 비판을 해요. 근데 이 웃긴 거는 이 사람들은 한반도가 역사 범위가 맞다는 일제의 어떤 핵심 주장을 네. 수용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그 일본의 어떤 핵심 주장을. 그러니까 이 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우리의 그 내재적 발전론으로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야 만리장성이 요즘에 그 우리가 주장을 하잖아요. 만리장성이 우리 이제 한반도 늘어났잖아요. 안으로 들어왔다. 한반도 북부까지 해가지고 뭐 평양까지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 그거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 어떻게 하냐? 그게 딱 만리장성이 들어와 있으면 아 그건 오히려 고조선의 국세가 아 이거는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이라고 하는 이 젊은 역사학자들이 지은 건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오히려 고조선의 국세가 상당하였기 때문에 엄청난 인력과 물자를 쏟아서 장성을 설치하여 경계한 것일 수 있다. 아, 평양에다가. 수 있다. 평양에다가 만리장성을 쏴서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해석력이 있다. 미친놈들. 미친놈들. 미쳤다는 게 뭐냐면은 봐봐요. 그 당시에는 이제 남한에는 그 소국들이 뭐 72개, 74개인가 소국들이 빠글빠글대는 그 약소국들이 그런 상태고 그러면은 한 나라가 만리장성을 쌓아가지고 막을 게 누가 있는데 도대체 고조선도 망했는데 아니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그냥 일반 주택을 생각하면 마당이 있는 일반 주택을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마당이 있는 주택에 살고 있어 옆집에도 그런 집이 있어 옆집 사람이 담장이 우리 집 담장을 넘어와가지고 담장을 쳤어. 그래서 새콤으로 딱 설치를 했어. 그리고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내가 너무 잘나서. 내가 너무 잘나서. 혹시나 내가 달려올까봐. 여기 담장을 내 집 넘어 쳤다. 내가 얼마나 잘났냐. 이게 식민사관의 핵심은 한반도 자체가. 아니, 이거는. 이거 우리가 만주라든가 큰 영토를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좋아하는 거 아니요. 큰 땅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싶은 거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때 그 땅이 우리 땅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부러 넓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걔들 논리라면은 고조선이란 국가 범위는 기껏해야 대동강 이남아 황해도. 왜냐면 황해도 이남은 뭐 지네 이제 진국이라고 지들이 해놨으니까. 근데 또 사만 또 그게 왜 들어 있는지 모르겠어. 그 황해도 땅덩어리만한 그 고조선이 한 나라한테는 엄청난 위협이었던 거지. 엄청난 그 손바닥만한 그 이 국가가 조선이라는 국가가 이 중국인을 위협했던 아주 강국이었다는 거죠. 대단해요, 그죠? 그러네요. 거의 인정한 거네요. 그러면 만리장성 평가까지 왔다고 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백제가 뭐 중국 땅이라고 해도 뭐 크게 뭐 반할 것도 없고. 아까 박신님 그렇죠. 인용하셨던 그 책 제목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책이요? 네.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내 쓴 거예요. 아, 이 네네네. 칼럼들을 쓴 사람들이 내내 여기에 저자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네. 그 식민사학자 리스트 공개해달라고 하신 분은 그 책 보시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뭐 이쪽에서도 네. 이 책을 많이 보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네. 보라고 하는데 보십시오. 이제 나온 지 네. 얼마 안 됐어요. 5월 보시고. 5월 2일 날 2판 반에 올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책만 보면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캐스트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이제 사료로 보는 우리 고대사라는 윤내연 이제 교수님의 책이 네네네. 쉽게 잘 나와 있어요. 네. 이걸 보면은 이제 평양이 왜 낙랑군이 평양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사서로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보면서 왜 평양에 이렇게 낙랑군이 있을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사료로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 우리나라 학계에서 이제 옛날부터 학계에서 기자를 언급을 안 합니다. 기자조선은 기자를 언급을 안 하는데 기자를 언급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기자를 언급해버리면 그 기자가
왔다는 기자 방식. 조선이라고 네, 그렇죠. 할 때 네. 기자 그 기자 그 기자 네. 그죠 네. 네. 기력이 그 기자가 아니라 네. 그 기자 조선의 그 기자가 왔다는 장소와 위만 조선이 있던 장소와 한사관이 있던 장소는 동일한 장소입니다. 거기가 네. 그런데 기자가 왔다는 장소는 갈석산 인근이라든지 뭐 낭랑군 조선에 왔다든지 그 장소라든지 이런 한서라든지 굉장히 많은 사료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기자가 한반도에 왔다고 하는 그런 근거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렇죠. 자기 손해인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자에 대한 얘기를 아예 안 하고 무시를 하고 묵살하고 없애야만 평양에 한사군 낭랑군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강한 주장을 자기들이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이제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이라는 게 현재 이 주류 사학계에서 이 참 무서운 아이들이죠. 무서운 아이들을 네. 내세워서 민족사학을 공격하고 있는데, 자, 이거를 또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이 반박한 책이 또 새로 나왔죠. 네, 뭡니까? 매국의 역사학자, 그들만의 세상. 매국의 역사학자, 그들만의 세상. 예, 네. 이런 이 책이 아주 적나라하게 이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네네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매국사학의 이 문제점,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예, 거기에 대한 책이 같이 나왔는데, 매국사학의 18가지 거짓말. 야, 네. 매국사학 시리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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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는, 이거 보니까는 이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네. 이제 오늘 사가지고 잠깐 훑어봤는데, 우리가 그동안 얘기한 게 많이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이 매국사학의 문제점을 쉽게 핵심을 잘 짚어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책을 한번 보시면은, 네. 매국사학의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간명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추천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책 추천을 좀 안 했네요. 네네.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네. 새 책을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런데 예. 이 제가 지금 이 새 책을 갖고 있는데 보니까 출판사가 만권당이에요. 세권당 만권당입니까? 네, 만권당이네요. 예. 만권당 책이 좋네요. 네. 예. 그 만권당이 뜻이 좀 궁금하네요. 만권당. 라는 네. 무슨 분명히 뜻이 있을 것 같은데 만권을 네. 찍을 목표로 하고 있나 봐요. 예, 예. 그런가요? 네. 네 글쎄요. 더, 만권당은 네. 이제 그 고려가 원나라에 복속돼 있을 당시에 네, 네. 그 누구죠? 충렬왕인가요? 심양에 세웠던 학자들 우리나라 학자들을 위해서 세웠던 그 학문 그 기관이죠. 아 네. 역시 이런 거는 교수님 없으면 이게 모른다는 거야. 아 그거 저기 고등학교 때 안 배웠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안 나왔어요. 박씨님 겨우 뭐 만권 찍어야 스테디셀러 뭐 이런 얘기 할 때 정 교수님 야 역시 만권당에서 광고 들어오겠는데요. 모르겠어요. 뭐 그 출판사한테 왜 그렇게 졌냐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네. 뭐 저는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일단 얘기했는데 뭐 만나보겠어요. 한 번에 전당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될까요? 뭐 딱 좋네요. 예. 제가 한번 깠다고 지금 발언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빨리 진행을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사료로 보는 우리 고대사 윤내연 교수님 지으셨고요. 만권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국사학의 18가지 거짓말. 이래서 중간 표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우리 역사를 팔아먹는 주류 역사학자들의 궤변을 비판한다. 이렇게 표지에 되어 있어요. 아, 멋있네요. 매국사학의 18가지 거짓말. 저자도 같이 소개해 네. 저자를 보면 황순종 선생님인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역사 이런 연구 많이 하시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제학자시죠. 알겠습니다. 제학자라기보다는 뭐 민족사학자. 네. 주체사학자 되시겠네요. 네. 황순종 선생님의 매국사학의 18가지 거짓말이라는 책 역시 만권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국의 역사학자 그들만의 세상이란 책이 또 있습니다. 역시 만권당에서 나왔고요. 역사학계의 친일파는 어떻게 살아남았으며 어떻게 증식되고 있는가. 야, 약간 저 이 매국의 역사학자 네, 그들의 그들만의 세상이요. 사실 이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 네. 이런 책을 총체적으로 비판한 네, 네, 네. 또 비판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바이러스 백신이네요. 네, 네 그렇죠. 아, 뭐 네. 바이러스 걸릴 일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 네. 책을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 이 책을 보면요. 네. 머리만 아프고 정말 이렇게 볼 게 없어요. 근데 이걸 꼭 봐야 되냐라고 하면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아까 보셨듯이 아니 만리장성이 뭐 한반도 북부로 들어오면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그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사학이에요. 네? 그 아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자금은 어떠하리 반도면 어떠하리 아까 양 차장님 말씀하셨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거지. 네, 주장하는 것은 넓은 영토를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얘기할 뿐이다라는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있는 것을 밝히는 건데 그 있는 걸 밝히는데 그거를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 책 한번 제가 봤는데요. 이 책 그래서 뭐라 하냐면 어느 책이죠? 이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 홍보해 주는 거 아니야? 이 책 하여튼 뭐 이 책 보면 이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단일적인 역사로 몰아가는 게 아니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네네. 근데 사실은 반대로 현재 강단 사학자들이 다양한 학설들을 다 없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 사람들의 학설도 하나의 학설로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막 뭐 묵살시키거나 그러자고 하는 건 절대 아닌데 이 사람들은 평양에 낭랑궁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 그 뭐 하북성 쪽에 있거나 한다면 큰일 날 얘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역사를 단일화시키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면서 다양한 어떤 역사의 학설들을 무시하고 사이비라 몰고 그러고 있다는 현실이 굉장히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한사군 한반도설, 낭랑군 평양설 이걸 바탕으로 한 우리가 쓴 논문이 1000편이 넘는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부정하게 되면 그 1000편을 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이제 하고 있어요. 스스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물러설 수 없다. 다른 거는 조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독도 이야기는 좀 더 넣어줄게. 그렇지만 이거는 못하겠다. 이런 방어선인 거죠. 사실은. 최전선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내 밥 좀 밥줄 끊어주지 말아줘. 이게 학자적 양심인가 정말 저 참 그 나 이거 아니면 먹고 살 거 없어요. 네,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매국의 역사학자 그들만의 세상 망군당에서 나왔고요. 김명옥, 이주환, 홍순대, 황순종. 아 여기도 황순종 선생이 들어오셨네요. 네. 아니 지난번에 광고하고 넘어갔습니다가 이거였어요? 자체 광고였죠. 그때는 네 알겠습니다. 매국의 역사학자 그들의 세상, 매국 사학의 18가지 거짓말, 사료로 보는 우리 고대사 망군당에서 나왔고요. 이런 책들을 참고해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홍보해 주는 거죠? 네 그럼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이 책들을 말씀드린 것은. 사실 이 칼럼 7개의 칼럼들을 다 얘기해 주기도 그렇고 네네, 사실은 그렇죠. 이 내용은 이 책들을 보시면은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실제로 뭐 너무나 많은 얘기를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뭐 따로 다시 한번 또 해야 되는 게 이 한사군 한반도설의 이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들을 뭐 하나하나 사료를 짚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료를 보는 우리 고대사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거기에 한반도 바깥에 있는 뭐 요소라든지 그 지역에 이렇게 낭랑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기경양 씨도 그렇고 뭐 이제 마치 몇 가지에서 뭐 주석이 몇 개 이거 주석 달린 거다. 그 고대에 그 뭐죠? 한사군이 있었던 시기의 주석은 그거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 봤던 사람이 거기다 설명을 단 거예요. 네네. 아 그거는 요동이다. 제 요동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요동에 있다라는 얘기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주석이다라고 해가지고 무시할 수 있냐? 아니죠. 아니 그때 당시에 뭐 몇백 년 지나지 않은 건데 그러면은 그 뒤에 와가지고 지금 실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학자 중에서도 일부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뭐 이제 정약용이라든지 일부거든요. 대표적으로. 근데 여기서도 보면 실학자들도 그 일부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그 사람 실학자들 유명하지 않냐? 뭐 이런 식이죠. 네. 아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지 않냐? 그거 맞냐? 네. 맞지 않냐? 이런 식이죠. 디테일한 내용은 살펴보지도 않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유명하지도 않은 그 햇병 아들 데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얘기 그렇죠. 얘기한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창피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갖고 학자 임내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 학계 소위 주류라고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고요.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자, 오늘 한겨레 20일에서 2017년 진짜 고대사 칼럼 7편 시리즈를 살펴봤는데요. 이 7편 시리즈에서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아주 제 뇌리에 남는 말은 아까 양 차장님 말씀하셨던 1%의 어떤 그 오류를 찾아내려고 길을 쓰고 있는 지금의 학계라는 그 얘기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오늘 얘기를 정리하자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 아, 솔직히 정리가 안 되죠. 네.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하고 반론을 네. 해도 이 네. 사람들은 오히려 그 정당 그 반론이 빠져나갈 수 없는 반론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수용을 안 한다는 거. 네. 그리고 오로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자기들이 공격하기 쉬운 부분만 골라서 공격한다는 거. 아,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가 안 된다. 오늘의 네. 교수님의 막막한 가슴과 마음을 대변하는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정리가 돼도 이 사람들은 정리가 안 된다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네. 박신님. 네. 예, 오늘 뭐, 지금 시간이 벌써 수시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여기서 막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7편 칼럼 중에서 일부를 봤습니다. 일부를 봤는데요. 사실 워낙 한 편 한 편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보자면은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게 됐는데 이 그 진짜 고대사라고 하는 것으로 낼 수 있는 칼럼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뭐 앞에다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을 붙이면은 그들이 얘기하는 어떤 강변하는 한국의 고대사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들이 왜 우리 고대사를 얘기하면서 임나 일본 부서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광개토 태양비는 정치적이다. 라고 장수왕이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낙랑군은 한반도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가짜 프레임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그거 외의 것을 다 가짜 프레임으로 이렇게 몰아가는가. 자, 이런 부분들이 정말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정말 지금 해방 이후에 지금 70여 년이 지나도록 이거를 극복 못한 것이 정말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이제 많은 분들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이 극복이 되리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한겨레 20일 각성해야 된다. 젊은 사학도 뿐만 아니라 정말 각성을 하고 다시 깨어나지 않으면은 한겨레라는 이름을 떼야 된다라고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한겨레 떼라! 네. 오늘 저 스페셜 게스트인 양 차장님, 제 오늘 시간에 제 가슴에 남는 한마디 말씀해 주셨는데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제 하나만 말씀을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말을 드리고 이거는 정말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제 교치라는 말을 교치라고 하는 논리로서 유일하게 그들이 빠져나가요. 사서적으로는 네. 평양에 이제 낙랑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그거에 근거가 되는 사서가 뭐냐면 이제 독사 방여 기호에도 나오고 대청일 통지에도 나오는 건데 이제 제 노룡현동 한 낙랑군 유 조선현 재금 조선 경내 이러면서 후위 연화 원년 사 조선민 어차 치 조선현 속 북평군 고제 성입 신창 이 구절이거든요. 사실은 그 노룡현의 그 동쪽에 한의 낙랑군 조선현이 있었고 그 조선현은 그 현재 있다 금 이제 현재 조선 경내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쓰여진 시간대가 독사 방여 기호나 대청일 통지가 둘 다 명청 때예요. 청나라 초기 명대 말기 그때 쓰여진 책들인데 그 당시에 조선이라면 한반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한반도 안에 이제 낙랑군 조선현이 있었는데 그 후위 시대 때 연화 원년에 조선인을 사민하여 사민은 옮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선현을 설치하고서는 이제 뭐 북평군에 속하게 했다. 그런데 고제 때 신창으로 이제 그 취소를 하는 군을 두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쓴 사람이 이제 독사방의 기호는 이제 고조우라는 사람인데 그 고조우라는 사람의 인식 속에서는 당시에는 이것이 이제 물론 한반도에
한사군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구가 나오는 해당되는 데가 영평구 고적이라는 이제 거기 부분인데요. 조선 고성이라는 데에 대한 축조입니다. 조선 고성의 설명문입니다. 조선 고성이 어딨냐면 그 영평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영평부에 조선의 고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선 고성을 얘기를 하면서 원래는 한반도에 있던 낙랑군 조선현이 이제 그쪽으로 옮겨왔다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했는데 이것을 근거로 교치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조선 고성에 대해서 이제 복기대 교수가 답사한 게 있어요. 그 영평부 성벽에 이제 이 기사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작년에 나온 기사거든요. 근데 보면은 영평부에 그 전국시대의 성벽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그 사람들 말로는. 전국시대면 기원전 200년 이전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면은 조선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 말로도 전국시대의 성이긴 한데 한나라 양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한나라 양식과 다른 성이 영평부에 있었고 이걸만, 이 고성이 바로 사실은 조선 고성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교치한 시간대는 뭐냐면 313년이에요. 313년 이전에는 결코 그 자리에 조선 고성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313년 이후에 돼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한 얘기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고성이 있다는 것은 그 평양 자체에 한사군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복잡했죠. 오늘 제 가슴속에 한 마디를 남겼지만 마무리 말씀은 정말 어렵고 힘들었다는 거. 하여튼 조선 갔다 오신 정 교수님도 아시고 네. 다 아시는 얘기라고 네. 생각됩니다. 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결국 뭐다? 조선 한사군은 그렇죠. 조선 고성이라는 말이 이제 대청일 총지에 나오는데 그 조선 고성이 영평부에 있었다. 노령현에 있었다. 그 자리는 낙랑군 조선이 있던 자리이고 그 고성이 313년 이전부터 원래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발굴 결과로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는 결코 한사군이 있을 수가 없다. 있지 않았다라는 결국 것을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한사군은 여기 없었다. 평양에 없었다. 평양에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네. 그 얘기가 그거잖아요. 네. 요동 사람 장통이 낙랑 사람 왕준을 설득해서 백성 1,000명을 데리고 모용에게 기부하는 사건이 사건이거든요. 이해가시죠? 귀화를 했다 이건가요? 그렇죠. 네네. 요동 사람 장통이 낙랑 사람 왕준을 설득을 해서 백성 천여 명을 갖다 옮겨가는 사건이에요. 낙랑 사람 설득해서 옮겨가는 사건. 네네. 누가 설득을 해요? 요동 사람이 설득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인들 쉽게 얘기하면 요동 사람이 설득해서 옮기자라고 했는데 그게 이 평양에서 요동으로 옮겼겠냐고요. 그냥 요동에서 그 옆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지 그런 대거 이동이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뭐 자세한 것은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뭐죠? 외국의 역사학자 그들만의 세상.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저 제이님의 부재로 인해서 우리 교수님은 힘이 좀 빠지신 것 같지만 저는 양 차장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겨레 20일에서 연재된 올해 진짜 고대사 칼럼 비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정말 한겨레 20일이 제대로 된 공정 공평 언론이라면 이것을 가지고 진짜 고대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러한 칼럼으로 이들만의 지면을 할애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과 주장을 함께 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보도의 다양성을 담보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겨레 20일, 한글레 20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가야 안정준, 기경량, 그리고 언급 못했던 강진원, 권순홍, 김대현 선생님, 네, 선생님입니다. 제가 명단을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역사를 올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못된 역사 칼럼이나 이런 것들 분석을 해드리겠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드렸던 말씀, 좋아요, 후원하기.
그리고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은 댓글로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